혹시 병원에 뭔일 생긴 거 아니야, 또? 지혜하고 나만 떠들어서 심심했죠. 아니, 재밌었어. 희수가 그렇게 수다장인지 처음 알았고. 화장품 좀 많이 사지 그랬어. 지혜가 우리 결혼 선물이라고 준 걸로 충분해요. 장모님도 좀 사다 드리고. 고마워요. 뭐가? 무서운 장모님 화장품 걱정까지 해줘서요. 아니 뭐하고 이제 오니? 병원에 잠깐 갔다 온다더니. 아니 여태 뭐한 거야? 아버님 병실에 갔다가요. 그이 만나서 지혜는 화장품 가게 들렀다가 다시 아버님 병실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그럼 전화라도 좀 해주지. 죄송해요 엄마. 아, 그래도 엄마 덕분에 지혜도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외치도 했다 뭐. 뭐 화났어? 화나긴. 아니 근데 저기 안서방은? 아버님 병실에 있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아이고 참.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이가 엄마 무섭대. 아이고 무섭기도 하겠다. 아이고 참. 그래도 그이가요 엄마 화장품도 사드리래요. 많이 사와라. 간다. 가시려고요? 집에 가서 저녁해야지. 엄마 제 걱정 마세요. 그래. 아니 뭐야? 아니 어디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아이고 참. 아이고 어느 아낙네가 또 이렇게 밥을 태우시나 그래.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왜? 큰일 날 뻔. 왜? 아니 엄마. 아니 밥솥으로 올려놓고 어딜 갔다 오시는 거예요? 두부 한번 사가지고 온다. 근데. 아 참. 아니 근데 이게 아 엄마 엄마 아 그거 빼면 그래 위험해. 엄마 왜 그걸 빼려고 그래? 응? 아 지금 그거 만졌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아 나도 아이고 알았어. 아니 아, 근데 참. 이상하네. 네가 이거 불 켜고 밥솥 올렸니? 아유 참나. 아 엄마 난 애동적 화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나 이걸 어떻게 올려놔요? 아, 뭐 그림 그리다 마고 내려와서 내가 이걸 올려놨겠어? 엄마가 또 깜빡하신 거라니까요. 아이고 근데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와서 된장찌개 올려놓으면서 밥솥 올리고 불을 켜야지 그랬는데. 응? 내가 아이고 이게 왜 아이고 예. 이 저녁밥 하려면 큰일 났구나. 이거 밥솥도 닦으려면 오래 걸리겠고. 아유 엄마 그걸 닦여놓을 때 닦고 버려야지. 엄마 저녁은 나가서 드시자고요. 에? 외식하게? 예. 뭐 싫으세요? 아니야 왜 싫어. 나 좋아. 나 고기 좋아해. 그래 우리 외식하자. 나 옷 갈아입으마. 어, 나야. 웬일이야? 저 들어올 때 밥솥이나 하나 사와. 갑자기 웬 밥솥? 알았어. 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 그래. 우리 어머님 이거 혹시 설마 난 맨날 깜빡깜빡 하는데. 왜요? 밥솥을 다 태우셨대. 그랬다고 밥솥 사오라네. 우리 마누라는 허건날 태워먹는데요 뭐.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다 약간씩은 있죠. 근데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하다면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시죠.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건망증이 한 수 더 위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 대표에게도 부탁을 했고요. 어떡하죠? 곧 해가 넘어갈 텐데 우리 진서 어두운 거 싫어하는데.
그 집으로 간 거 아닐까요? 아니, 못 갈 텐데. 아니, 그 집에서 우리 몰래 데려간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들어가시죠. 아니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진수를 도와주세요. 가해 없은 우리 진수를 도와주세요. 우리 진수만 아무 일 없다면 정말 무슨 짓이든 다 하겠습니다. 우리 진수를 도와주세요. 우리 집, 우리 아빠 있다. 너 전생에 업이 많구나. 응? 우리 집 간다. 그래. 그럼 네 집을 찾아가자. 아이고, 아우. 아, 그래. 어서오세요. 점심 네. 사셨어요? 안 먹었지? 자네는? 아, 저는 다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맥주를 마셔? 저녁 먹으면서 그저 소주 한잔 했으니까 맥주로 탁 씻어내려야죠. 아, 얼마나 마시는 걸 먹었다고 그래? 아, 간만에 저 엄마하고 외식을 했는데요. 어. 아, 자꾸 입에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어머니, 저 왔어요. 네, 알아. 어머니, 밥솥 태우셨다면서요. 그래서 새 밥솥 사왔어요. 아이고, 나 밥솥 태운 적 없어. 밥솥 안 태웠다. 나 노망 난 할망구 취급하지 마라. 아니, 그 노인 양반 총기가 좀 흐려지신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집은요, 지혜 엄마나 우리 엄마나 둘이 똑같이, 아니지, 지혜 엄마가 한수 위죠. 어머나, 깜빡지요. 아주 금메달 감이라니까요. 아무튼 저 노인 양만 마음 편하게 해드려. 처제가 바쁘니까 아 자네가 저 어머니 좀 모시고 저리 좀 가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드리고. 효도가 별거 아니야. 거창한 게 효도가 아니야. 바로 옆에서 이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바로 효도야. 재민아, 자냐? 아이고 참, 여보. 아이고 애들 잠 깨요. 아, 잠 깨라고 크게 불렀는데. 뭐하러 자는 애들 깨워요? 아, 약수터에 가려고. 혼자 가세요. 혼자서 무슨 재미로 약수터에 가? 당신 재미 별로고 자는 애들 깨운단 말이에요? 혼자 가는 거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갈 거야. 재민아! 아우, 이가 정말 하루 종일 가게 보고 밤늦게 와서 고단하게 자는 애들 뭐하러 깨우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나도 일했어요. 어? 근데 늙은 애보다 더 고단해하고 더 늦잠 자고. 뭐 그래. 그럼 어때요?